she's my girlfriend, and today I'm planning to propose this ring. Yeah, you understand. When the sunset coming, yeah, I will let you know this more. Is the secret? Yeah. Okay. Thank you. Yeah, just a moment. Oh, come back. 다챙겼어. Last check, one last check. 여러분, 하우디드 덕신입니다. 지금 여기는 볼리비아, 남미 볼리비아의 우윤이라는 마을이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윤이 소금 사막을 가기 위한 관문인 곳입니다. 저희는 어제 여기를 도착을 해서 이 호텔에 얹혀서 차박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소피가 두통과 구토 증세가 새벽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지금 이곳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맞떴네요. 저희는 저녁에 선셋 투어를 예약을 했고요. 한 가지 문제인 게 지금이 6월달 이곳의 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생각하는 우윤희의 그 반사 호수를 온전히 겪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건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 해볼 수 있게 해준 거는 도로가 다 드라이해서 사실 소금 사막을 차로 달렸다가 엉망진창이 된 사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건기에는 리스크가 좀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는 저희의 차를 직접 끌고 우윤희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우윤희 투어 하시는 분들처럼 활기찬 막 그런 느낌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소피 상태를 보니까 지금 밤에 영하 막 4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낮에 따뜻한 햇볕 받으면서 그냥 우윤희 사막 한가운데서 약간 휴식하는 느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소피가 아픈 것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이거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지금 7시 반이야? 응. 얼음 콜라? 응. 아,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나? 다시 달아야 돼. 따뜻해지긴 할 거예요. 지금 햇빛으로만 나가도. 눈이 와요. 자, 얼었던 카메라 배터리도 녹았고요. 이제 창문만 녹으면 됩니다. 비가 피. 앞은 안 보이고. 바닥에 얼음 얼었어. 응, 진짜?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없을 것 같아서 중앙시장 쪽으로 나가봤고요. Esto es carne, esto es pollo carne. 아, 오케이. Tiene tres. Gracias. Una. Una cinco. Sí. 소피가 딱히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버리더라도 일단 사놓으려고요. Dos. Agua. Cinco. 주스 파는 데가 없어요. 이 소금 박물관 뒤에 화장실 때문에 잠깐 세웠는데요. 사람은 없어도 화장실은 열어놨네요. 여긴 숙소네. 손님이 아예 없나봐요. 이게 박물관이고 소금 사막 들어갔다가 개차받는 차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느낌일까? 오늘 우리는 저녁 선셋에서 제가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막 방문? 드라이빙? 은 최대한 단촐하게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 다 얼었네. 네, 제도 얼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너는 뭐하니? 야, 일광욕이야?
아이고. 이건 아닌데? 소금 보여주려고 왔어요. 일단 소금 한 번만 먹어보고 가주세요. 카메라를 왜 안 들고 가는 거야? 아, 들고 오려고? 엄청 맑은 소금이에요. 소금 사막에서, 응? 응? 이걸 우리 고기 구워 먹자. 그냥 정제된 거 아닐까? 난 안 먹을래. 봉지 없어, 봉지? 길이 없네. 그래서 아까 직진했어야 되는 거였나? 우연히 들어가는 길까지 다 뭘 하나 보네. 이 영상 보고 나서 여기 우연히 오신 분들은 꼴찬이의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 보신 거예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한 블럭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수 있는 거야? 못 가네. 길이 끊어졌네. 지도에서 말한 게는 이 길이 아니긴 한데. 아니에요. 자기 차 가지고 왔다가 차가 퍼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막 소금 진흙에 빠지고 운행 후에도 폐차를 바로 안 해서 나중에 손상돼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피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일로 가는데 근데 왼쪽. 그러니까 그러네. 제대로 만드시나 보다. 지금 방산. 아, 자원을 위해서. 네, 자원 제보를 네. 위해 만드시는 것 같다. 요새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리튬이 여기서 엄청 많이 난대요. 저희 사륜구동 차량이에요. 우와, 소금밭이에요. 오, 메인로드로 들어왔다. 뭔가 깃발이 있어. 우와. 이런... 어디 가요, 주님? 구글맵이랑 완전 달리가고 있잖아요. 이래서 길을 잃네. 그러네. 알겠네, 완전. 제가 느끼는 느낌이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거의 다리바도 같은 이 차와 함께 여기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소피가 죽어가고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멋있어요. 와, 미쳤다. 우리 걸어보는 거야? 오케이. 우와. 우와. 소금 바닥이에요. 저희 타이어 봐요. 지금 얘가 소금들을 묻히면서 가고 있고요. 네, 어디 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살살 다니고 있어가지고. 엄청 천천히 달리고 있어서. 이거 봐, 우리 차 한가운데 있어. 어떡해. 아, 여기서 막 애들이 하는 게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차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좀 내려. 여러분, 이 차가 바로 저희를 이곳까지 데려온 피냐타입니다. 너무 그 티가 많이 나. 그래서 사진을 찍나 봐. 그치. 응, 응.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차 피냐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피냐타는요, 저기 가녀린 저 소녀와 함께 남미 산티아고에서 시작해서 파타고니아를 타고 내려와서 남쪽 끝 우슈아이까지 갔다가 쭉 올라와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살았고요. 이과수까지 올라갔다가 이과수에서 파라과이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지식의 중심 일 수도 있는 나무위키 본사 브라질 아거스티들을 지나 볼리비아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피냐타는 도시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산악도시. 진짜 운전 난이도 최악이었어요. 진짜 힘도 딸리는데 틱 차이까지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남미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진짜 운전을 진짜 엄청 조심조심 진짜 도시는 거의 안 들어가고 막 다행히도 큰 사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사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냥 조금 뭐 그 뭐냐 알타네이터 좀 망가지고 타이어 두 번 펑크 나고 소리도 한 번 나왔었고. 아, 맞아요. 뭐 아무튼 진짜 산등 수준 다 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와준 피냐타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마치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소금 사막에 오면 찍는다는 그 수많은 센스 넘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은 다른 사람들 거 보세요. 저희는 그건 못할 것 같고요. 우리 피냐타와의 추억을 다지는 시간을 우리 두루니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고 내려가고 아. 두 개 네. 받아야. 잠깐만 나 아직 출발을 못해.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소피 투어를 이용해서 도착했고요.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이곳의 투어를 이용하신 분들의 차들이 모여 있어요. 올라, 뭔데? 다들 사륜구 동차고요. 저희 차가 여기 잔고장이 많아요. 운행 관련 고장도 많이 났는데 그건 다 고쳤고. 우리가 고치고 이런 고장은 안 고치니까. 올라, 뭔데? 오케이, 오 코스. 원, 투, 쓰리, 우노, 도스, 트랩. 가시아스. 코리아. 프레세메나, 프레세메나. 가마나. 가시아스. 가시아스. 살. 대각선으로 찍으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저 양말 색깔 진짜 실명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우윤이 소금 사막을 찾아오면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투어리즘의 극치 소금 호텔을 왔습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깃발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미 소금 간이 돼 있고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찾고 있습니다. 우리 소피. 우리나라 국기 없는 거야?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어디? 여기. 너무 높아. 저번에 사진 찍은 사람 거 보니까 아래 있던데? 아 진짜 밀린 거야? 박수님 손 좀 잡아주세요. 왜야? 이거 원래 하는 거야? 아 이거 왜 하려고 그래? 아,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어머 어머 무섭게. 자 하나 둘 셋 찰칵. 운전할 수 있네. 우와 이건 돈 내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돈 내고 타는 거 같아. 에스테 꽌토 꿰싸?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가솔린이 없다는 거야? 아 그래? 기념품 파는 곳이구나. 소금 파네 여기. 이걸 뭐 해먹을까? 여기서 사는 건 좀 바보신 것 같긴 해요. 소금으로 만든 건가 봐요. 사실 우리 차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잤어도 됐겠다. 아르마딜로가 있어? 남미 여행하면서 아르마딜로를 세 번 봤거든요. 우와! 진짜 박제에 맞는 것 같아. 그러네. 아르마딜로를 다 만져보고. 샤워도 할 수 있대, 여기. 50분이었네, 샤워에. 1시부터 9시 반 사이에만 할 수 있대요. 햇볕으로 데피는구나. 아, 이거 세운데, 이건. 이거 진짜 세운데. 왜 여기서 아무 식사를 안 파는 거야? 원래는 팔았던 것 같은데. 자바칩 프라푸치노에 자바칩 네. 추가해 주시고요. 네. 휘핑크림은 3분의 2 정도로 묽게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시럽은 두 스푼에서 약간 5분의 1 스푼 정도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고 제가 자바칩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카메라를 들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이렇게 나가는 순간
말도 안 되는 풍경이 펼쳐지는 우유니의 소금 호텔이고요. 디테일 하나하나 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기에는 약간 이게 젖어 있어서 글씨도 막 쓸 수 있나 봐요. 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머, 라디오가 있어요. 6월 3일, 이틀 전인데 여기 영업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시간이 일러서 안 하는 것 같고, 우윤희도 코로나 때 타격을 크게 입었던 게 분명해요. 테이블당 4명씩만 앉으라고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시는 고추가 있고요. 각종 차. 두님이 얼굴 없이 풍경만 찍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찍어야 돼. 여기 이 라마는 발 받침대가 있는데도 올라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말씀 누르고 있었어요? 할 게 그렇게 많았어? 그럼. Hola, buen día. No hablo español. I speak Aymara language. Aymara language is from here language. 아, 오케이. 저기 안에 인터넷이요. 아, 진짜? 와, 멋지다. 멋지다, 자식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전 내가 내비 찍어놨거든? 1시간 3분. 가는 길에 중간에 멈춰요. 오케이. 그냥 난리 났어. 아까 막 이랬다가 다시 막 두 갈래 했다가 이래서 길을 잃네. 중간중간에 이런 구덩이들이 있어요. 아, 구덩이 엄청 깊어요. 우와. 한번 볼까? 잠깐 멈춰. 와, 지금 오면서 우와, 저 앞에 있었죠? 깊은 거. 아, 이렇게 푹 패이네. 우와. 우와. 근데 밟으면 막 빠져. 우와, 안에 물도 있어. 보이죠? 그 소금 물이죠? 그렇겠지? 한번 먹어봐요. 혓바닥으로 대기만. 아! 동굴 같아. 비치는 거 보이죠? 아, 그러네. 그래. 반사 많이 되는 게 염분 때문이기도 한 것보다. 그러게. 차 빠지면 진짜 큰일 나겠네. 잘못 빠지면 진짜 살이 나니 못 빠져나가는 거지. 와, 안에 물 봐요, 물. 우와, 진짜 차가워요. 소금물이 마르면서 소금 결정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냥 여기에 자리 잡을까? 멀리까지 가지 말고. 50km 정도 달리면 섬이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래사막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바위 같은 거일 텐데 그기까지는 못 가는 게 확실해서 저희 시간상으로도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프라이빗이지. 우리 너구리로 가요. 네. 빵빵한 거 봐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파라과이에서 샀네. 대충 저희의 여행용 주방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코스 요리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코스로는 소피의 위장 상태가 괜찮은가를 확인하는 쌀죽 스페셜이 될 텐데 그 전에 아까 보셨잖아요. 커피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한번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브라질산 커피인가? 아, 파라과이산 커피인가? 볼리비아산 커피인가? 아, 이제는 헷갈려. 네, 어쨌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불이 왜 하나도 안 보이지? 진짜 아예 안 보이네. 너무 밝아서 그런가? 그러게. 자, 소피의 위장이 괜찮다면 이게 마지막 코스가 될 것입니다. 소피님께서 본인의 위장 상태를 확인하시는 동안 저는 쌀테냐를 하나 더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수크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의 볼리비아 최애 특산품 제리포, 예, 하나에 300원짜리 삘 꽂을 때 먹을 거고요. 은광에서 퍼가지고 온 설탕 맛 나는 카스테라, 사실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빼왔고요. 파김치, 일단 소피님께서 위장 상태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왔던 꽤 마지막 남은 물량들을 우윤희에서 쏟아 부을 거예요. 아니, 하트 모양 해준다고 안 했어? 하트 모양으로 쏟아 부을 거예요. 하트. 부을 거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다. 진짜? 하트, 하트. 헐. 아, 우유니에서 참기름이 들어간 쌀죽을 먹는 최초의 인류입니다. 고소해. 친구 한 줄 한 숟갈 먹고 풍경 한번 보고. 나
약간 성공한 인생 같다. 우연히 해서 쌀죽 먹는 거? 라면까지 먹어야 돼, 진짜. 진짜 별 내용이 없는데 풍경이 재밌다. 풍경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약간 날씨가 찬 거 빼면은 진짜 온도 딱 좋고 바람과 이 햇빛과. 근데 이 정도 찬 건 괜찮아요, 두님. 두님이 옷을 얇게 입고 있어요. 아, 지금 나 얇게 입고 있긴 하지. 나 핫팩에 이 옷 이거 지금 몇 겹에 이렇게 하니까 난 안 추워. 그 그림이 여기 소피가 좋아 지금. 아니 소피 뒤에 그림이 좋다고. 소피가 아니라. 부끄러워하기. 아니 소피가 아니라 아니 진짜 저 뒤에 그림이 좋다니까요. 솔직해져도 돼요. 아 근데 난 이 의자가 난 너무 싫어. 아이고. 양말 진짜 귀여워.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you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 then take off your boots, you rhinestone fraud. 뭐야? 놀다가 차에 부딪혔어. 오케이. Now get. 오케이, 마지막 만찬을 드리고 우리 떠나는 건가요? 네. 드론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아, 이 자식. 와, 자동차에 다이렉트로 부딪혔는데 살아나왔네. 여기서 사고 나는 것도 진짜 흔치 않은 케이스다. 와, 뭔가 복잡한 데서는 다 괜찮다. 저 차 지나가 보여? 힘들다. 기다리게 와 미쳤다. 맛있겠다. 먹고도 괜찮기를. 괜찮기를 화이팅. 난 괜찮다.
따라라라라. 저 김치. 아, 이 우유니에서 느끼는 멸치액젓 맛. 이거 말해 뭐해? 빨리 먹어. 아. 어머. 자, 아, 진짜 차 세차하러 갑니다. 인터넷 들어오면은 그거 좀 찍어줘. 고생했다 임마.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아. 4시 20분? 오늘 채피에게 반지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일출하는 순간에 주고 싶었는데 지금 일몰로 바뀌었고, 그래서 좀 오늘 4시에 시작하는 일몰 투어를 일찍 시작했어야 했는데 일단 시간이 늦었잖아요. 바로 이거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피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깨끗해지고 있어. 아, 이제 떡 끊겼어요? 조금 앞에 벌레 죽은 자국들이 다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세뇨르? It's okay. 어제보다 추우려나?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투어 도착하면 투어차로 갈아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 좀 해야겠지? 그치. 옷이나 그런 것들? 강한... 아, 오케이. Walte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nd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Du and Sophia. Sophia. She's my girlfriend and today I'm planning to propose. Yeah? And, I have a ring. This ring. Yeah, you understand. Yeah. Okay. So when the sunset coming, yeah, could you just okay. I would let you know is more. Is it a secret? Yeah, yeah. Okay. Okay. Just a moment. Ah, come back. 다 챙겼어. last check, one last check. 다 챙겼겠지? 아 모르겠다. 정신없다 진짜. 너무 바빴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거의 나왔어요. 멘트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어머, 진짜. 나 go office. 네. Yeah. 바지 안 갈아입었네? 안에 내복 입었어. 저희가 우리 차로 잘 들어가 놓고 선셋은 투어로 신청한 이유가 밤 운전이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우윤이가 반사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반사되는 호수. 그 호수를 가려면 저 음악 뭐야? 굉장히 박진감 넘치네요. 팔도 막 이런 거 신었는데. 뭐. 동일한 시간대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프라이빗이 네, 프라이빗이 됐습니다. 빛나는 거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아, 어차피 있는 거 가지고 하시겠지. 있는 걸로 시키기만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생각 안 해도 된다 이제. 여기로 들어간구나. 저희는 아까 저기까지 갔었거든요. 소아이프 많이 먹고 있어. 구역으로 간다. 물이 없어가지고 반사도 안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아마 운영을 못 할 거야. 아, 그러겠지. 뭐라도 하겠지. 와, 여기는 진짜 빠지면 큰일 나겠다. 우리 차로는 못 오겠다, 진짜. 우린 아니네.
소금 벌판이에요. 아 눈부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아니 태양이. 아 오케이 이해. 어. When you give me the signal, the beautiful moment, yeah. I will give her the ring. Yeah. Just like this. Yes, it's possible. Yeah. Okay. 아. 저기 있어 봐요. 우와. 두님이 두 명이야. 다리 엄청 길어 보여요. 야, 나 원래 길어. 뻥치지 마요. 그래, 여기네.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어. 아니, 사진 안 찍어줘. 또 뭐가 있을까? 물구나무 서기. 사람도 엄청 많아. 와, 엄청 많아졌어. 우리 자리 잘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희한하네. 저기가 어쩜 반사가 더 좋을 수도 있긴 해. 맞아. 근데 우린 좀 프라이빗하게. 응. 여긴 진짜 바다였던 느낌이 난다. 뭐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오케이. 뭘 안 가져왔을까? 식탁도 안 가져왔나? 우리 신발에 반사돼가지고 바닥 밝아지는 거 보여요? 신발에도 빛나요, 여러분. 다 부셔. 이러면은 반사가 더 예쁠지도 몰라요. 형아, 1&1 오케이. 1&1 오케이. 나? Alone. Here, stop. Here, stop. Like this one, walk. Like this one, dancing. 아, 연결되는 사진 찍나 보다. Yeah? Come on, please. Okay. You, it's possible in the video, it's possible. Okay. Yeah? Yeah. Your room. Yeah, video. Mm-hmm. Okay? Okay. Okay, you walk like this one, it's possible, like this. 지금이 순간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케이. 뭐야? ¿Quieres casarte conmigo? No entiendo. 뭐야? 무릎 너무 아플 것 같아. 네, 우리가 처음 그러니까 여기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이미 그냥 우리는 서로 좀 마음적으로 왜냐면은 내가 영상으로도 항상 동반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었고 우리 소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었는데 사실 소피도 내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고 나도 소피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관계가 진짜 관계가 되기에는 충분한 좀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동반자가 돼야 하는 시점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 우윤희 사막이 아닐까 생각해서
사실 이거 다이아몬드 아니고 이거는 그냥 유리 조각. 아, 그래요? 근데 은은 포토시 은이에요. 아, 뭐야. 네. 그래서 함께 해줄래요?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어떡해. 지금 내 옆에 안 돼요?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은 아 그래요? 손가락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두 손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근데 손가락 사이즈가 어머. 이게 뭐야? 잘못 썼네. 아니 내 손가락 예쁜 것 같아요. 와. 포토시 다시 가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손가락이 엄지에도 엄지에도 이게 하고 다니지 못할 것 같긴 한데. Yeah, now it's possible. Yeah. Un ring, un chin. Chin chin. Chin. Possible? Ah, okay. Yeah, yeah. The wine. Yeah, okay. 동반자님. 동반자님. 근데 앞으로 계속 개고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대답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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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